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옷 가격들이 점점 비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비싼 옷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스타일러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누구나 스타일러를 구입을 하기에는 금액이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집에 생각보다 옷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오히려 스타일러를 구입을 했다. 그런데 이용 빈도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옷은 관리는 해야겠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딜루비스 클린에어 의류 관리기 제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딜루비스 클린에어 의류 관리기, 도대체 이 제품이 뭐냐? 어떤 거냐면 집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고온 스팀과 UV 살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 밖에 막 나가게 되면 먼지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세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세균, 냄새, 주름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타일러보다 훨씬 저렴하기도 하죠. 그리고 평소에 사용을 안 할 때는 이거를 닫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차지 없이 편리한 수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일러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제품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타이머가 존재를 하고 무선 리모컨도 존재를 합니다. 이 리모컨을 통해서 내가 편리하게 그냥 선택해서 조작하면 되는 거죠. 이 제품에서 고온 스팀을 통해서 옷을 다릴 수 있도록 의류 고정 클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밑에서 딱 잡아주고 이 제품을 돌리면 옷이 쫙 펴지는 거죠. 스팀 다리미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막 이렇게 길게 세워서 쓰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쓰러졌어요. 막 애들이 민다거나 실수로 쳤다거나 그러면 이게 엎어진 상태에서 이 제품이 동작하게 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자동 전원 보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쓰러지거나 하게 되면 동작이 멈추게 되니까 스트레스 없이 이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휴대성이 갑이에요. 그냥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어디 놀러 갔다. 그런데 다음날 입을 옷을 좀 다려 입거나 아니면 스팀을 한번 돌려야 될 때. 그럼 집에 만약에 스타일러가 있으면 스타일러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접어서 손잡이로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갈 때 그냥 간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스타일러보다 훨씬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UV 살균을 이제 작동을 했을 때 인체 감지 센서가 있어서 이 UV 살균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하단에는 향기 필터를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옷에서 내가 좀 원하는 향들이 좀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필터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제품 크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옷 몇 벌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루비스 클린에어를 사용하려면 여기 있는 이 기둥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 양옆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 안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봉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바깥쪽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바깥쪽을 이렇게 양옆 바깥쪽을 보도록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꽂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다 사용하고 뺐을 때는 이렇게 당겨주면 이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역시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 고정해주고 그 다음엔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기둥을 여기 넣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잠금해주고 그런 다음 이 기둥에 고정을 풀어주고 쭉 올려주면 돼요. 다 올려줬으면 기둥을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할 준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팀도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스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열면 여기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물통이 있습니다. 수통이. 그래서 이 안에다가 물을 넣어줘서 스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균 기능을 사용하면서 만약에 향기도 났으면 좋겠다 한다면 여기에다가 뭐 향기 필터를 넣어가지고 제품을 동작시키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은 UV 필터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 위쪽에는 리모컨이 이렇게 있는데 리모컨을 이렇게 꺼내서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이어가지고 일단 사용 방법이 매우 간편합니다. 여러분들께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셔츠를 하나 가지고 왔고
뒤쪽에 이렇게 주름이 좀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셔츠를 딜루비스 클린에어 셔츠를 넣은 다음에 제가 스팀 기능을 사용해서 이 셔츠에 주름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여러 벌의 옷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각져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셔츠를 여기다 걸도록 할게요. 이 셔츠를 피려면 여기를 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고정 클립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양옆에서 잡아주면 돼요. 네, 이 정도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잠궈줍니다. 전원을 켜고 이렇게 스팀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저쪽에 불빛이 바뀌었죠? 여기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대로 스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 리모컨은 그러면 일단은 이 제품이 돌아갈 때까지 뭐 쓸 필요가 없겠죠. 네, 여기에다가 타이머처럼 꽂아놓고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분 정도 남았는데 오, 네,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스팀이 완료가 되었고 그러면 얼마나 잘 다려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정도면 되게 괜찮지 않아요? 제품 동작만 시키고 제가 뭐 다림질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제품 안에 넣고 그냥 돌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여기가 주름이 되게 심한 거는 거의 접혀져 있었어요, 이 옷이. 그런데 그게 한 이 정도 펴졌다라고 하게 되면 성능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딜루비스 클린에어 의류관리기를 통해서 건조기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속옷 및 양말 같은 경우는 30분, 셔츠류는 60분, 수건은 90분, 청바지 120분, 두꺼운 옷은 약 180분 정도 건조 시간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건조 가능한 용량으로는 속옷이나 내의류, 이건 한 10벌 정도 들어가고요. 아기옷 10벌, 셔츠는 한 5벌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복도 역시 한 5벌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막 엄청 자주는 아닌데 막 종종 옷을 막 고온 스팀으로 돌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살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마다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딜루비스 클린에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집에 스팀 다리미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사용하기가 귀찮아요. 막 옷을 걸어놔도 막 그렇게 고정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 빈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류 관리기는 그냥 옷들 그냥 그 안에다 넣고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자동이라고 봐도 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스팀 다리미보다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스타일러를 구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거든요. 막 옷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 의류 관리기는 좀 그런 부담들이 좀 적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냥 평소에 안 쓸 때는 그냥 접어놓고 보관하면 되니까요. 아무래도 의류 관리기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다리미보다 다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도 요즘같이 현대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벽하기보다는 사용성, 이 사용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다리미보다 훨씬 의류 관리기가 옷을 관리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투박하지 않다 보니까 뭐 가지고 다니기도 괜찮고 보관할 때도 그렇게 뭐 티가 안 나고, 이런 점도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이제 건조기를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옷들을 뭐 편안하게 말리고 살균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티셔츠 같은 경우는 건조기에 돌렸다가 정말 금방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셔츠는 보통 따로 그냥 건조기에 널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클린에어 제품에 넣고 돌리게 되면 티셔츠 건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밖에 다닐 때 티셔츠를 좀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엄청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 제품 누가 사용을 하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설명드리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스타일러 구입을 고민하셔서 결국은 구입하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 그리고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정말 많이 맡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잦은 세탁으로 옷감 손상을 걱정하시는 분들, 이게 따로 옷을 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뭐 오염된 것도 아니고 막 빨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잠깐 입었을 때, 그때 간단하게 의류 관리기에 이렇게 한번 돌리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잦은 세탁을 안 할 수 있어서 좀 그 점도 저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가족보다는 뭐 1인 아니면 2인 뭐 신혼부부, 네, 그런 과정에서 사용을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뭐 관리하기 번거롭고
어려운 소재도 쉽고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류관리기다 보니까 만약에 집에 스타일러나 아니면 이런 의류관리기가 없다라고 하면 한 대쯤은 당연히 좀 도와되는 저는 그런 제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딜루비스 클린에어 의류관리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